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수도권 매입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만 톤의 쓰레기를 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쓰레기 5톤 분량씩 적재한 차량을 일렬로 세운다고 들었을 때 그 길이가 무려 서울에서 충북까지 13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우선으로 하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뒤 소각자를 매립하거나 직매립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억 5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했고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만 약 1만 3천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생활 폐기물 발행량을 할당하는 발행량이 26만 6,413톤으로 이미 올해 발행량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제도시의 첫 해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은 매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전량, 재활, 혹은 수거 처리에만 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 대해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량이 한정된 직매립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해 놨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립량을 두해 줄여나가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네덜란드 AEB 암스테르담 폐기물 처리량은 매년 14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서 발행되는 폐기물의 90%를 원료와 에너지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시설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소각재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해서 쓰레기 형태로 외부로 다시 배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을 갖춘 국내의 25곳의 공공소각재는 에너지 이용 기능보다는 쓰레기 처리 목적이 더 큰 시설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자원 회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폐가스 등 가공 시설을 통해서 발전 시설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하수수거시나 음성물 폐수 등은 유기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바이오 시설을 설치한다면 바이오가스 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 매립지 확보와 소각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공 매립시설 215곳 중 102곳이 2031년에 포함시설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수호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항한 곳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단위 금지에 대해서 자원회수 시설의 신축이 필요합니다. 수원에 있는 영통소각장 경우 2000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시설 노후화 등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고 또 적정 대응 여안도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 이전하거나 가동 소각장 설치 등의 자원회수 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지난 제365회 3차 본회의에 의해서 경기도, 서울, 인천,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 4차 매립지 4차 협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 시설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폐기물 배관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생활 폐기물 배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